안녕하세요. 저는 공예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채은이라고 합니다. 위빙이라고 직조를 짜는 게 있는데 그걸로 책갈피를 만들어서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게제 취미고 이거는 이제 과제인데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고양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분홍색 벽지로 쭉 살아왔는데 바닥도 거의 10년 가까이 똑같은 노란 장판으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입시가 끝나고 혼자 페인트도 칠하고 장판도 바꿔보고 노력을 했는데도 뭔가 방이 어수선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작업하는 분위기가 잘날수 있고 이제 영감도 잘 받을 수 있고 그런 아늑한 분위기의 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집 스타일리스트 김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은 공예과 1학년 대학생 사연자님의 방인데요. 어릴 때부터 쓰신 방이라 오래된 느낌이 많이 나고 작업용품이 많아 수납이 부족한 방이었어요. 파티션과 베란다를 활용해 공간의 역할을 나누고 기존의 올드한 톤앤매너를 우드 앤 화이트로 정돈하여 깔끔하고 아늑한 방으로 스타일링해드렸습니다. But I ran into you yesterday, and you never saw it coming, baby.
what I thought.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 Should have been so easy, but I feel incomplete thinking about you. Yeah, and I would just let you be, but I consistently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저렇게 많은 수납 공간이 생기니까 확실히 정리가 깔끔하게 돼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신청은 해놓고 나는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제가 혼자 다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제가 실 만지고 자수하고 미닝하고 이런 걸 워낙 좋아해서 섬유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전공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인생 최종 목표가 제 공방을 하나 차리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Oh,